자, 유형표 완성 11과 이제 1번으로 가도록 하겠다. 환자들이지. 환자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대. 자, 뭘 알아야만 하냐면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항상 뭐뭐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줘야 되고 ca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누구 사이에서? 이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들, 쉽게 말하면 의사들 사이에서. 근데 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냐 하면 누가, 여기서 who는 의문사다. 누가 should be treated,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은 다른 지침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지침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뭐에 대해서, 언제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when to는 언제 뭐뭐 해야 하는가 이런 뜻이거든. 언제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어떤지 볼까? 미국의 전문가들의 그룹은 믿었다. 뭐라고 믿냐면 for mild elevation of blood pressure 여기까지 끊어서 이거 한 전치사 구야. 그러니까 따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혈압이 약간의 상승이야. 마일드니까 약간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는 benefit이 저기 중요하다. benefit이 risk를 넘어선다. exceed는 초과하다, 넘어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점이 위험을 넘어선다라는 거지. 치료로부터. 이 경우는 뭐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 단어,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다음 그들은 이 단어가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주고 그 의미를 이해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걸 잘 생각해보고 어쨌든 이점이 위험보다 많으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자, 그들은 썼다. 뭘 썼냐 하면 지침들을 썼는데 어떤 지침이냐 하면 suggesting은 앞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스를 꾸며주고 that ER을 제시하는 that ER라고 말하는 지침들을 썼다. 뭐냐 하면 약간의 혈압 상승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그 위드부터 엘리베이션까지는 페이션츠를 꾸며주는 거다. 약간의 혈압 상승이 있는 환자들은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어법이 하나 좀 보고 나올 게 있어. suggest란 단어는 보통은 두 가지인데 suggest가 첫 번째 뜻은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암시하다, 그치? 이런 뭐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 근데 이첫 번째 뜻으로 쓰일 때,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 대절이 지금 나왔잖아. 대절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 앞에 should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 원래 should가 나와줘야 돼. 잘 이해해보자.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suggest가 여기서 제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대절의 주어가 현재 patient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여기 뭐야? take, should take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suggest가 여기서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 should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should를 안 썼지? 보통 should를 생략하니까. 알겠어? 원래 should가 있어야만 하는데 should를 생략한 거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다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복수야. patients라는 복수기 때문에 이게 should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take가 나오는 게 맞아. 그치? 그래서 이 자체로는 공부할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patients가 아니라 이걸 patient로 바꿀 수도 있거든.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 더나 뭐 어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바꾸게 된다면 여기는 should가 없다라고 치면 takes가 나와줘야 되지. 그치? 근데 should가 없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should가 있는 거니까 안 보일 뿐이지 있는 거니까 주어가 patient가 되든 patients가 되든 무조건 여기 take가 나와야 된다. 알겠지?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를 a patient로 바꾸고 여기를 takes로 바꿔서 틀린 거 골라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틀린 게 아니라 얘가 틀린 거야. 알겠지? 반드시 여긴 take가 나와야 된다. 기억하고 should가 있다라고 지금 그냥 거기다 써놔 버려. 그럼 앞에 거볼 것도 없잖아. 그지? 자, 다음. 자, 미국은 그렇고, 그러나 유럽에서는 전문가 위원회 역시 똑같은 거고, with access to the same scientific data까지 끊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access to는 뭐뭐로의 접근이야. 똑같은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똑같은 과학적 데이터의 접근을 할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른 가이드라인들을 설정합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non-advised treatment야. 치료를 권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쉽게 말하면 유럽은 약간 혈압 상승하는 거는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이해가지? 약간 상승하는 거에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끊고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으라고 권유받지 않는다. 권유를 받는 거니까. 사람들은 환자를 의미하는 거고 환자는 권유하는 게 아니라 권유받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결국엔 주제 문장인데 서로 다른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뭐에 대해서 무엇이 최고의 의료 행위인가? 여기서 practice는 의료 행위란 뜻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잘 봐봐. 지금 이 내용이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라면 여기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는 거야. 뚫어놓은 다음에 보기를 제시하는 거지. 근데 보기 1번이 이런 거야. Disagree significantly. 이건 맞아 틀려. Currently. 맞아 틀려. 이거는 틀리지. 이건 틀린 거야. 왜냐하면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해가지?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틀린 거고. 보면은 엄청나게 비슷해 보이지. 그치? 캔 하나 빠졌을 뿐인데. 근데 정답이 될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Do not always agree. 이거는 무엇이 최선의 의료 행위인가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맞지. 오히려 이건 정답이 될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빈칸을 뚫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can disagree가 의미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의미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 어법은 아까 여기 요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